제가 생각할 때 조항래 감독님은 천재였어요. 되게. 맞아, 천재는 맞아. 시대가 지금 그 점수를 다 쓰고 있어요. 근데 그때는 다 그걸 못 받아들여. 대표팀 선수들조차. 윙어들이 좁혀서 좁혀서 오고, 하고, 사이드 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고, 밑에 리베로들이 막 왔다 갔다 와, 하고, 하고, 이게 자연스러웠잖아.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. 4-2-3-1, 클래식. 아, 끝. 딱, 딱. 뭐, 해봤자 뭐 수비형을 두냐, 공격형을 두냐. 윙들은 벌려. 얘네들은 거기서 1대1. 피찾길. 그러니까 클래식이었는데, 이게 조사영님이 처음으로 사이에서 좁히고, 받아, 하프스페이스에서 받아. 그 용용용한테, 야, 여기 올라가. 있다가 공격할 땐 올라가. 그래서 그때 처음 나온 영어가 내려가. 포 리베로 아니었습니까? 포 리베로. 포 리베로, 네. 맞아, 포 리베로. 그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다 하고 있지만, 그때 당시에는 생소했던 거예요.